한강 데이트의 악몽. 사건의 배경은 2015년 8월 일이 바빠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나날이 이어지자 제대로 바빠서 일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바빠 계속 이어지자 버벅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정이 안 살아. 글자가 이상하게 네. 이게 결국 여자친구가 폭발했죠. 우리 헤어져. 매일 피곤해 절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사랑이야? 자칫 자당한 웃지 말고 건강도 잃고 사랑도 놓치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쪽같은 월차 냈고 여자친구가 평소 노래를 부르던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가기로 했죠. 신난다. 그럼 내일 1시에 여의나루 여기서 봐. 기대돼. 피크닉 가기 전날 밤 여자친구 몰래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다 만들고 나니까 어느새 새벽녘. 그래도 들뜬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12시 30분. 전화가 5번, 문자 30개쯤은 이미 와 있더군요. 오빠, 출발했어? 나도 지금 출발해. 답장이 없네. 꽃단장하고 오는구나. 아유, 대충 준비하고 나와. 언제 답장할 거야? 아, 혹시 음식 사오려고? 그냥 와서 치킨 시켜 먹자. 설마 자는 건 아니지? 자는 거야? 야! 자냐? 야, 전화받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꽃단장은 그냥 머리도 감지 못한 채 어제 만들었던 음식과 돗자리만 챙겨서 불이 났게 집을 뛰쳐나왔고 여자친구한테 그때야 전화를 걸었죠. 나요. 와, 김밥이랑 샌드위치 만드는데 이렇게 씹는 거, 힘들어. 시간 걸리네. 엄청 오래 걸렸어. 뭐야? 그럼 그거 만드느라 지금 전화를 못 받은 거야? 아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됐어. 자기가 화낼까 말하는 거야, 지금. 다행히도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고 약속 시간보다 40분 늦은 1시 40분에 여자친구와 도킹을 했죠. 자기야, 진짜 좋다. 이게 내 로망이었어. 오빠랑 돗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마음 편하게 쉬는 거. 아, 햇빛이 좀 뜨겁지만 자기가 좋다니까 나도 좋은데. 나란히 잔디밭에 누워 음악을 들었죠. 그런데 10분 정도 누웠다 보니 스스로 또 눈이 감기고 잠시 후 우리는 둘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오빠, 아, 나 너무 얼굴이 따가워. 뭐라고? 왜? 그냥 잠들어버리면 어떡해. 나 얼굴 다 탔잖아. 따가워. 내 얼굴도 다 탔나 보는데. 그늘 막 텐트 좀 준비하지. 둘러봐, 돗자리만 가져서는 우리밖에 없잖아. 졸지에 준비성 없는 남자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저에게한테는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아우, 대신 이렇게 도시락 싸왔잖아. 이거 먹고 화 풀어, 자기야. 그래, 김밥 먹자. 배고프다. 그런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좀 불길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이 김밥 쉰 거 아니야? 아이, 그럴 리가. 쉬기는. 어제 만들었는데 그게 벌써 쉬었나? 뭐? 어제? 오늘 아침에 만들었다며? 화가 난 여자친구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죠. 그날 저녁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은 그날 막 텐트 아래 시원한 맥주를 먹고 있는 어떤 외국인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리고 메시지 상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하나, 준비성 없는 남자. 둘, 거짓말하는 남자. 셋,
그늘 막 텐트 없는 남자. 첫 번째 한강 데이트는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해진 10월 가을 선선해진 선선해진 10월 가을날 저는 그날의 악몽을 떨쳐내고자 다시 한번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제안했죠. 알았어. 대신 이번엔 도시락 같은 거 싸지 말고 치킨이나 시켜서 먹자. 어, 그러자. 그리고 내가 내 친구 준석이한테 그늘 막 텐트도 빌려놨어. 이번엔 완벽해. 퍼펙트야. 아, 텐트 있으니까 좋다. 우리 이제 치킨 먹을까? 아, 잠깐. 근데 이거 텐트 땅에 고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친구가 빌려준 텐트에 고정하는 나사와 핀들이 빠져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돌멩이를 주워다가 대충 텐트를 고정시켜놓고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요? 오빠, 오빠. 바람 점점 세지는데 이거 괜찮을까? 아, 괜찮아. 돌멩이로 이렇게 고정시켰잖아. 걱정 말고 치킨 먹어. 무슨 북극이야, 여기. 근데 왜 슬퍼?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는 걸까요? 네. 갑자기 센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그늘 막 텐트가 확 뒤집혀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황급히 날아가는 텐트를 쫓아갔죠. 한 손에는 치킨 들고 바람에 날아가는 텐트를 쫓아 뛰자. 주위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 휴대전화로 제 모습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텐트는 결국 한 커플을 덮치며 멈춰섰고 여자친구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은 아기자기한 캠핑용 팝업 텐트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는요. 아, 팝업 텐트는 남자 데이트하고 싶다. 그리고 11월 중순 마지막으로 저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강 데이트를 제안했죠. 내 마음은 딴 데로 가지. 싫어. 나 이제 다시는 한강은 안 가. 이번엔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산 거야 직접. 내가 좋아하는 그 팝업 텐트 말이야. 이거 8만 원 주고 샀어. 가자. 이번엔 가자. 확실한 거지. 의심스러워하는 여자친구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다시 찾은 한강. 저는 위풍당당하게 어깨에 메고 갔던 팝업 텐트를 마술사처럼 잔디밭에 던졌습니다. 어때? 이거 멋지지? 이제 이게 바로 팝업 텐트라는 거야. 오, 원터치로 펴지네.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딱 좋다. 들어와. 이 안에 있으면 따뜻해. 치킨도 먹고 음악도 듣고 낮잠도 자는 거야. 드디어 성공적으로 한강 데이트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생겼죠. 원터치 팝업 텐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처럼 잘 접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문득 마트 아주머니 말씀이 떠올랐죠. 아이고 총각, 그거는 말이요. 펴는 건 쉬운데 접는 건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집에서 연습 몇 번 하고 가야 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던 거죠. 해는 저물어 가고 날은 추워지는 가운데 원터치 팝업 텐트와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 추워. 아직 멀었어? 이게 왜 이렇게 안 접히지? 오늘 안에 접을 수 있겠어? 아, 알겠어.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접는.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 시간가량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있자니 슬슬 화가 나더군요. 내가 도와줄까? 됐어. 놔둬 봐. 뭐야? 텐트 부러진 거 아니야? 어,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그렇게 한 번밖에 못 쓰는 텐트는 부러져 버렸고 그날 이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은 프로필 사진은 멋진 캠핑카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상태 메시지가 적혀 있더군요. 적어도 남자가 캠핑카 정도는 있어야지. 못해. 캠핑카 너무 비싸. 안 돼. 오! 아, 진짜.
8392님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둘 다에게 묻고 싶네요. 두 분 계속 만나실 거예요? 응? 7931 이 남자 고집 있네. 아, 딴 데 가서 데이트 좀. 내 말이 내 말이. 아니 아주 그냥 뽕을 빼 그냥 한강에서. 한강에서. 아니 한번 갔는데 남자가 일관성은 있다. 아니 그 자기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후로 오랫동안 아니면 하저까지 그건 우리, 못 만나고 우리 있을 거예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남 연인들 응? 그렇게. 아니 난 너무 무모하길래. 계란이 뭐길래. 여러분 혹시 성조숙증을 아십니까? 성조숙증. 애들이 좀 커지는.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신체가 빨리 성장하는 걸 말하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방송되더라고요. 어린 여자아이가 계란을 많이 먹을 경우 성조숙증을 유발해 가슴도 커지고 키가 더 이상 안 큰다. 가슴은 커지고 키가 더 이상 안 큰다. 그 방송을 보고 나니까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제 둘째 딸 한결이가 계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방송을 본 다음 날 아침 한결이가 계란 후라이를 열심히 먹고 있길래 이렇게 말했죠. 한결아, 네 계란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슴이 자꾸 커지면서 키가 안 큰다 아이가. 그 아빠 아니야 엄마예요. 아 한결아, 네 계란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슴만 자꾸 커지고 키 안 큰다 아이가. 너무 많이 먹지 말해. 그런데요 한결이가 말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제 가슴 쪽을 힐끗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는 계란 진짜 많이 먹어야겠네. 예, 그렇구나. 예, 어머님이 좀. 예. 아, 나이. 저는 성조숙증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봐 쉽게 가슴이 커지면서 키가 안 큰다고 말해준 거였는데 제 가슴이 작긴 한가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왕계란 좀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저처럼 가슴 빈약하신 분들. 좀 늦었지만 우리 계란의 힘 한번 믿어볼까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설렁탕 매니아. 저는 곰탕이나 설렁탕처럼 푹 과서 먹는 음식을 유독 좋아합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도 맛있다는 설렁탕집을 찾아다니며 먹을 정도로 진정한 설렁탕 매니아인데요. 그런 제가 이제는 설렁탕이라면 치를 떨만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오후 4시쯤 부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이야 그래 저기 양 과장 니 지금 사무실에 있자. 에, 별일 없으면 지금 좀 나온나. 내가 고마마 출출해가지고 설렁탕 먹으러 왔는데 혼자 먹으려고 가있기는 좀 그러네. 요 앞에 그 설렁탕집이지? 거로 버덕었나? 마침 배도 출출했고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주신다길래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 나갔습니다. 설렁탕은 역시나 꿀맛이더군요. 아이고 역시나 맛있네요. 아유 그래 고마 딱 맛있지 그자. 아이고 양과장 네 오늘 고마 그 저녁에 박사장 만나자 그자. 잘 대접해 드려야 된대. 자 아따 여 법인카드 줄 테이께네. 아끼지 말고 고마 팍팍 써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맛있다고. 그날 저녁 제가 거래처 사장님과 약속이 있다는 걸 아신 부장님은 흔쾌히 법인카드까지 내주시며 잘 대접하라고 하시더군요. 부장님과 식사를 마치니 5시가 좀 넘더군요.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 시간은 6시. 장소는 회사와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부랴부랴 일어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 10분쯤 늦게 오시더군요. 아이고 박 사장님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많이 시장하시지? 제가 이 앞에 잘하는 일식집 자리파놨습니다. 추우니까 네 퍼뜩 가입시다. 법인카드도 받았겠다. 최고급으로다가
대접해드리려고 일식집을 예약해뒀는데 아니 글쎄 제 말을 들으신 사장님의 표정이 좀 떨떠름하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일식? 예. 아이고 양과장 거 내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만 추버갖고 좀 뜨끈뜨끈한 막 속을 막 쭉 찢어질 수 있는 국물이 좀 먹고 싶거든. 내 그 요 앞에 잘하는 설렁탕집이 있거든. 그 집 가갖고 그만만 한 그릇 호다다닥 말아 먹자. 설렁탕 먹은 지 두 시간도 채 안 됐는데 또 설렁탕이라뇨. 아, 일식집이 훨씬 비싸고 맛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영업사원 주제에 어찌 감히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따라 나섰죠. 어떻노? 설렁탕 맛이 막 고마마 다른 설렁탕 집하고 차원이 다르자. 맛있자 고마. 예예. 맛있네요. 어떡하냐. 그렇게 저는 4시쯤 늦은 점심으로 설렁탕 한 끼를 먹고 6시쯤 저녁으로 설렁탕을 또 한 끼 먹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사업 얘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밤 9시쯤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한주야 잘 지냈나? 내다. 예. 전화를 한 사람은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자 늘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형님이시더군요. 예, 형님. 형님께서 웬일로 전화를 주십니까? 내 다른 게 아니고 너 그 집 근처에 지인들하고 사우나 왔다가 네가 생각나갖고 요래 전화 안 했나? 예.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억수로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니도 그만 알아두면 좋을 기다 함 나온나? 몸도 피곤하고 설렁탕도 두 그릇이나 먹은 터라 배도 빵빵했지만 또 하늘 같은 선배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네. 집엔 좀 늦는다고 연락하고 선배를 만나러 나갔죠. 형님의 친구분들과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형님은 배가 좀 출출하셨는지 친구분들과 식사 메뉴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더군요. 고마마 날도 춥고 사우나도 했으니까 우리 고마 속이 뜨끈뜨끈하게 설렁탕 한 그릇 어떻노? 술안주로 고마마 설렁탕이 딱 아니가. 설렁탕 좋지. 나도 국물이 참 먹고 싶다. 콜 그럼 콜. 가자. 그래. 한주 니도 설렁탕 괜찮게 보자. 내 잘하는 데 있거든. 진짜 막 국물이 막 진국이다 막 죽인다. 쓰리 설렁탕입니다. 쓰리 설렁탕. 설렁탕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걸까요? 꼭 참고 두 그릇 먹어줬더니 또 뭔 놈의 설렁탕이냐고요. 한 그릇 더 먹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선배님한테 슬쩍 말했죠. 형님, 지는 좀 전에 설렁탕 먹었어요. 근데 형님은 제 말을 단박에 자르면서 이러더군요. 걔한테 여는 국물이 딴 집하고 다르거든. 이때까지 네가 먹은 거는 설렁탕이 아니다. 국물이 다르대. 형님의 말을 거절 못한 저는 또 설렁탕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주야, 어떤 놈 맛있대 그자? 국물이 다르자. 예예. 어우, 맛있습니다. 빠래 그 여는 거 다른 집하고 다르다 안 가더나. 다르다 하이긴해 국물이. 아이고 우리 한주 잘 먹네. 야 국물 좀 더 떠줄까? 국물 좀 더 줘있어. 아닙니다. 지는 많이 못해요. 아우 어떻게 비닐봉지 같은. 하루에 설렁탕만 세 그릇 먹어보셨습니까? 저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꿈속에서 수백 마리 소가 음매하고 울었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이 끝이 아니. 이야 문제는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필이 온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웬 사골 냄새가 나는 거. 어제 후유증인가 보다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깨우면서 이러는 게 아닙니까? 여보 벌써 버터기 나갖고 아침 먹자. 오늘은 내가 당신 힘내라고 당신 좋아하는 사과를 꺼놨다. 거기는 한우 A++ 짜리다. 내 잘했지? 아유 청천벽력이네. 잘하긴 개뿔
개똥이 잘했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개똥이 잘했습니까? 평소에는 늦잠 잔다고 아침도 잘 안 챙겨주더니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고를 다 우렸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른 아침부터 웬일인지 장모님까지 와 계시더군요. 어, 장모님 오셨어요. 예. 어이야 그래 양서방 예. 잘 잤는가? 예. 야가 아침부터 하도 좋은 양지 가지고 너무 오라고 개갖고 예. 새벽 시장 가갖고 사왔다 안 가나? 양서방 우리 양서방 사골 좋아하자? 아 예. 좋아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설렁탕을 좀 많이 먹었고 예.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선전포고 하려는데 우리 장모님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러시는 게 양서방 이거는 밖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하이기네. 국물이 꼬마마마 진국 중에 진국이라 하이기네. 어제 양서방 먹은 거는 사거리 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몸이 과지네 몸이 과져. 아유 어, 이상 설렁탕 매니아인 제가 설렁탕이면 치를 떨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상 끊겠다. 아, 야, 이게 도대체 야. 야, 어떻게 네, 어떻게 좋은 이렇게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짰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야, 수가 있어요. 희한하네, 희한하네요. 그죠? 아, 이 정도면은 아. 땀이 나오면은 하얀 국물 땀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야, 몸이 과졌네. 몸이 과졌어. 어쨌든 대단한 몸보신 하셨네요. 예. 내 친구 원찬이. 지금부터 19년 전 1994년 대학 신입생 때입니다. 64년이니까 나보다 30년 젊구나. 그죠? 94년. 64년이 아니라. 64년 그 30년 후배 아니에요. 94. 아 예. 저 학번이. 아 예. 아, 예. 네. 예 예. 저희 과 동기 중에 원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찬이는 당시 유행하던 장국영처럼 앞머리를 바짝 세우고 늘 가방 대신 서류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잘 웃던 친구였는데 제 친구 원찬이는 외모부터 행동까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학기 초 강의를 처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실에 삐삐 신호음 아닌 이상한 신호음이 들리는 게 아닙니까? 주위를 돌아보니 원찬이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삐삐가 유행할 때였는데 대학생이 핸드폰이라니.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원찬이 곁으로 다 모였습니다. 오, 아 원찬아 너 그 비싼 핸드폰 누가 사주고 우리 한 번만 보여주라. 어? 아 이거? 응. 아 우리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야.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그 비싼 휴대폰을 사주다니요. 그때 엄청났어 이거는. 빨랐다. 정말. 돕기만 한 거예요. 아우, 예. 굉장했지. 예.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원찬이의 휴대폰을 들여다. 야, 내가 진짜 벽돌만 했었구나. 벽돌, 예. 빨리 좀 읽어주세요. 아우. 네. 옛날 생각나서. 그런데 모양은 당시 유행하던 벽돌 모양이 맞는데 그 무게가 그닥 무겁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조잡함이랄까요. 알고 보니 그 핸드폰은 장난감 핸드폰이었습니다. 저 이따 전화 좀 해주세요. 원찬이는 강의 중에 몰래 소리나는 버튼을 눌러 우리에게 장난을 쳤던 건데 더 웃긴 건요. 원찬이 아버지께서 그 장난감 핸드폰을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줬다는 건 사실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오 아빠 멋있어. 그때부터 저는 원찬이한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한 번은 원찬이가 학교에 오지 않길래 제가 원찬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가고 원찬이 아버님으로 생각되는 분이요. 아주 느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대요. 아, 여보셔요. 저는 바로 공손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요, 원찬이 친구 종군이라고 하는데요, 원찬이 집에 있나요? 그러자 제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원찬이 아버지의 느린 답이 들려왔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집에 없어요. 용건이 있으시면,
삐 소리 후에 용건을 남겨주셔요. 삐. 아니 무슨 여보세요 뒤 다음 말까지 그렇게 느리신지 문득 전에 원천이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야,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신데 말씀이 좀 느리셔. 야, 너 그 얘기 알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갖고 그 돌은 피했는데 그 다음 돌에 아버지가 깔리고 나서 아들이 아유 두 갠디 했다는 거. 야,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아, 이런 게 있었어? 새롭네. 오, 다시 한 번, 이거 재밌어. 아버지 돌 굴러가요. 두 갠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며칠 뒤 또다시 원천인에 전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 여보세요. 저는 혹시나 싶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셨는데 말을 안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원찬이 친구 종군인데요. 저희는 지금 집에 없어요. 용건이 있으시면은 삐 소리 후에 용건을 남겨주셔요. 삐. 그 뒤로 저는 원찬이네 집에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찬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이게 왜 전화 안 했지? 잘 안 받으니까. 안 받아. 하루는 과단합대가 있었는데 원찬이가 맥주를 빨대 세 개로 쭉쭉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돌았어 인마. 뭐 맥주를 빨대로 먹어. 야, 너 그거 몰라? 야, 이 맥주를 이 빨대로 마시면 적절 않지. 왜냐? 너도 해봐. 맥주에 빨대를 딱 꽂았지. 응. 그리고 빨대를 입에 딱 물어. 어. 그리고 쭉 이 빨대 당겨봐봐. 당겼지? 응. 그럼 밖에 공기가 뱃속으로 들 틈이 없잖아. 그럼 이 맥주 속에 있는 순수한 알코올이 공기 마찰 없이 몸속에 그대로 재빨리 흡수되지 않겠냐? 야, 공기에 마찰이 없이 술이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술에 취할 틈이 없다니까. 이 신기하지 않냐? 야, 너도 한번 마셔봐. 제발.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날 원찬이는 빨대로 맥주를 마시다가 장렬히 전설을 하고 맙니다. 그치 하는구나. 얼마 뒤 저희는 입학한 후 첫 MT를 갔습니다. 평상시 술을 잘 하지 못하던 원찬이는 분위기에 젖어 과음을 하게 됐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던 봄날 따끈따끈 달궈진 방에서 원찬이는 잘도 자더군요. 그렇게 한참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글쎄 구석에 잠들어 있던 원찬이가 울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까. 어린 송아지가 무뚝하게 울고 있어요. 원찬이는 몸을 이리저리 꿈틀거리며 어린 송아지라는 동요를 불렀는데요. 잠꼬대라고 하기엔 정말 서럽게 부르대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그렇습니다. 달궈진 온돌에서 잠을 자던 원찬이는 누워있던 아랫목이 너무 뜨거워 잠결에 어린 송아지 노래를 부르며 뒹굴었던 거였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웃겨서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고 있다가 원찬이를 윗목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영을 즐겼습니다. 안 뜨거워 이제.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저희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던 원찬이는 지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가끔 만나서 그때 추억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원찬아, 아버님은 잘 계시지?
아직도 녹음 멘트는 여전하신지 궁금하구나. 원조 충청도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집에 없어요. 용건 있으시면요. 삐 소리 확 난다미 용건 남겨주셔요. 삐.